드디어 밝혀지는 이색 요리는? 대게찜닭 나왔습니다. 와, 신기네. 대게찜닭이요? 지금 드시는 게 뭐예요? 이게 바로 대구에서 막창보다 유명한 불고 대게찜닭. 막창보다 유명하다. 여기 개 밑에 보시면 오! 닭다리가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개다리와 닭다리. 태양보다 붉은 자태로 유혹하는 붉은 대게와 국민 음식 닭이 만났으니 이것이 바로 육지와 바다의 찰떡궁합. 이럴 땐 날이 필요 없겠죠. 아, 저 둘이 만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진짜 이색 음식이네요. 고소하고 부드러운 게 맛에 한 번, 쫀득한 닭고기 맛에 두 번 빠져버렸어. 이게 어울리나? 야무지게 먹어야지. 진짜 맛있다. 이게 붉은 대게 찜닭이랑 닭의 조화가 게살은 부드럽고 닭살은 닭고기는 담백해서 되게 잘 어울려진 것 같아요. 바다와 육지의 조합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. 되게 맛있는 붉은 대게 찜닭. 탄생 신화 역시 평범하지 않을 턱. 저도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배숙집도 해봤는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. 19년간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시행착오를 반복. 절치부심으로 이색 닭 요리를 연구하던 중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만난 것이 바로 이 붉은 대게라고. 이거 좋네. 맛있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지금의 자리를 굳히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. 대처음에는 뭐 내장이 터지는 것도 있고 손님들이 뭐 개 막 까서 빠사들 하는 사람도 있고 별 고생이 많았죠. 지금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대게찜닭 하면은 접니다. 저는 KBS